다음 질문 드릴게요. 현재 총학생회 소통창구로는 네이버 카페, 페이스북,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통창구들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해당 의견에 대한 두 선분의 입장을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운영되었던 총학생회 소통창구는 온라인 위주의 성향이 강했습니다. SNS를 하지 않으면 접근하기가 어렵고 실명 위주의 소통이었기 때문에 건의의 한계가 명확하게 존재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오프라인 소통 사업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2018년도 리뉴얼에서 시행했던 오프라인 대담 모습을 개강 첫 주와 매월 첫 주 일주일 동안 설치하여 정기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한 달간 학교를 다니면서 느꼈던 문제점들과 불만을 익명으로 총학생에 직접적으로 건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매월 첫 주 하루나 이틀 정도 점심시간에 총학생회 장단과의 톡투유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SNS나 대나무숲 같은 경우 시스템상 피드백이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총학생 회장단에게 직접 마주보고 질문하고 대답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온라인, 오프라인 모든 방법의 소통 사업을 진행하여 쉽게 질문하고 쉽게 건의할 수 있는 총학생의 소통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클래스업 선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이제 온라인 현재 이런 소통창구들의 문제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익명성이 보장되기 어려운 구조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온라인 위주의 구조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총학생회로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는 창구들, 예를 들면 구글 독스라던가 아니면 이번에 이제 총학생회에서 시행했던 대나무숲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이어나갈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학우들을 많이 만나기 위해서 다른 학교들을 사례를 좀 찾아봤었는데 고려대 같은 경우는 간이카페를 학생에서 운영을 한다거나 아니면 인천대 같은 경우는 이제 금요일 저녁에 이제 포장마차를 총학생에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학우들을 만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들을 이제 벤치마킹을 해서 홍문관 앞에서 간이카페를 차리고 학우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것들을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 추가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양 선번의 그 공약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그 에브리타임이라는 SNS가 굉장히 그거에 합당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양 선번 두 선번 모두 혹시 당선이 된다면 에브리타임을 활용할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 저도 묻고 싶습니다. 에브리타임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SNS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고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학우분들의 의견이 에브리타임에 올라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도 계속해서 논의한 결과 글을 에브리타임을 통한 총학생의 정보 공개 혹은 전달 등 공지사항 같은 경우에서도 굉장히 좋은 방안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뭐 건의 같은 경우에는 뭐 익명성이 보장되기도 하지만 그로 인해서 조금 더 많은 안 좋은 사례들도 있지 않을까 해서 조금 더 조심스레 접근해야 되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에브리타임을 통한 총학생회와 학생들 간의 소통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에브리타임 같은 경우에는 이화여대나 다른 곳에서 익명 사이트를 통해서 총학생회 게시글을 올리고 총학생회 공지문을 올리고 주문이 소통을 하는 등의 방안을 이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총학생회 입장을 올리는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에브리타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의 수가 그렇게까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읽는 사람은 많겠지만 그래서 합당한 논의가 그곳에서 진행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브리타임에서는 학생의 입장을 알릴 수는 있겠지만 거기서 뭔가 토론을 한다거나 논의를 한다거나 제보를 받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대신 저희가 말씀드렸던 구글 역사라든가 아니면 학우들과의 만남 이런 걸 더 선시적으로 강화해 나가면서 학우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